그레이드 원거 아파트 사트 아미 시크네청 순호스 러 러여 밀라이 가운호스 러여는 음률입니다. 음률인데 노래가 있는데요. 노래를 잘못 부르겠네요. 미토깃 가에처 미토가 이렇게 맛있는 이란 뜻인데 노래도 미토합니다. 그래서 뭐잘 이렇게 멋진 노래를 불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얼로거르 리짜꼬 팔로거르 리투꼬 마틸로거르 리스버꼬 똘로거르 리썩꼬 리뚜원이 리짜꼬 버자의 천 액다레 액러비어 아에처 미토깃 가에처 네 얼로걸 어글로 어글로를 얼로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높은 집은 리짜꼬 리짜의 집이고요. 아니 볼로걸 볼로는 먼 이런 뻘어에서 나온다는데요. 먼 집은 이 집인가 보죠. 이 집은 리짜꼬 볼로거르 이 집은 리뚜꼬 리뚜의 집이고요. 마틸로 마틸로 위인데 뭐 잘못됐나요? 어쨌든 마틸로 거르 리스버꼬 리서버꼬 그다음에 떨렀고 이 떨렀고 거르는 크리스코 크리서꼬 크리석이네요. 크리서꼬 네. 이 단어를 못 찾았어요. 볼로는 먼이란 뜻인데 얼로는 어글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높은 집, 이 집이 리짜꼬일 것 같고요. 볼로, 먼 집은 리뚝의 집 같고요. 그다음에 이 마틸로는 마틀로는 이렇게 높은 집이고요. 예, 떨로 아랫집은 리시코 리서코 집입니다. 리뚜어니 리짜레 리뚜어니 리뚜와 그리고 리짜가 버자의 천 연주를 했습니다. 뭘요? 액다레 한줄 악기죠. 한줄 액다레 한줄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액러비어 아예차 액러비어도 왔네요. 미토깃 가예차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어요. 네, 미토깃 가예차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교과서 저희 카톡방에 혹시 초청이 안 되신 분들은 카톡방으로 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카톡방 댓글 다시면 카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찌트러 해리 버르나 거르누스 네, 이 그림을 보고서 버르나 거르누스 말을 하라네요. 이 뭐가 있나요? 여기는 어스파탈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스파탈 호 어스파탈 호 뭐죠? 병원이고요. 이거 옛날에 배웠는데 잊어버렸네. 네, 여기는 어디일까요? 비디알라요. 그죠? 학교 이스쿨이네요. 전다가 이렇게 펄럭이고 있고요. 이게 아이들이 아마를 아니면 깎기를 이렇게 써요. 걸어다이차 아니 띵자나 나니 하루 나니 바이 어디 학교를 가고 있는 거죠? 스쿨마 자다이차 업방가네요. 업방가 장애인을 업방가라고 그러죠. 업방가라고 하고요. 네 여기는 뭐 하고 있나요?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순노스 러리리리리러리리리 리입니다. 리마 리버르나마 골로게라 러가우노스 이렇게 하라는 거죠. 리시는 수도승입니다. 수도승 리시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요. 보시고요. 리시 꾸티마 떠버서야 거리 버스테 수도승이 초막에서 수행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 뜻이요. 살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 배웠을 때 거기 나온 단어입니다. 리씨, 리뚜는 그죠? 계절이네요. 네팔은 여섯 개의 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이 버선떤데요. 버선떤은 봄에 해당되는 그리고요. 또 있는데 리스인가 뭐 이렇게 더운 날씨를 뭐 리서번가 근데 단어를 못 찾겠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다음에 린 고제 그렇죠 이렇게 빛을 빌렸다 리자는 사람 여기서는 사람 이름이고 다 이게 사람 이름으로도 나왔는데요 시의 연 특별히 베다의 한 연을 리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서버 리니는 빛을 지은, 린 하면 그냥 빛인데, 리니 하면 빛을 지은. 여기는 리띠네요. 리띠. 이것은, 아까 찾아왔는데, 네, 어떤, 그 일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성취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럭침이라는 뜻이 있고요. 가네시의 가네시를 돕는 요종들의 한 사람을 또 리띠라고 하고요. 네, 럭치미도 빠르와띠는 누구죠? 칼리의 아내인가요? 네, 저기 시바의 아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신들을 그리고 일의 좋은 어떤 결과를 리디라고 합니다. 리까르는 모양이죠. 리의 모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리서버 여기 단어네요. 이게 제가 뭔데요? 더름믹 우델시얼레 다하메러 초리에코 버하 사레 버야 이런데 소 방생한 소를 말하네요. 리서버 그런 뜻이고 으뜸이라는 뜻도 있네요.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레에 해당되는 말도 된다고 합니다. 토플라마 레카 따노스 그러네요. 이 방울을 한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땄네. 이렇게 그어라 그런 뜻이죠. 당겨라. 뭘로? 펜슬로 이렇게 해가지고 리 이렇게 쓰겠죠. 리. 제일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약자로 되게 많이 쓰죠. 실은 풀 철자로보다는 리 해가지고 약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소리로 가볼까요? 순누호슬러 우떨번누호스 듣고 답을 말하십시오. 리서버러 리자 리서버와 리자에 대한 이야기네요. 리서버 에클로이티오 액달의 보기 리스람 아예 리스람레 리자라이 뻔히 볼라에 우니오루 멜라 굽너 거에 바타마 리띠 뻔히 베틴 바토 체오마 렁기정기 풀 풀레코 러에천 리자러 리띠 풀 데케러 러마에 때와 데레이 뿌딸리 아예 뿌딸릴레 풀가 러스 주스너 탈레 에쿨 머후리 뻔히 아예 띠레 뻔히 러스 주세 리서벌레 번에 아프노 러스 주스다 뻔히 풀고 끼너 게이너 번에고 홀라 우떨떠 꺼서일레 타티에너 니스람레 번에 히러 멜라마 데레 만체 훈천 띤라이 소톨라 이런 내용이네요. 리서버와 리자
리스터버 혼자서 있었어요. 리스터버가 혼자 있었어요. 혼자서 있었는데 3인칭 단수일 때는 에가 오죠. 3인칭 단수에 에가 옵니다. 액달의 보기. 복근우는 지고서 메고서 그런 뜻이네요. 액달의 한줄 현악기죠. 한줄 현악기를 메고서 니스람 레 아에. 니스람이 왔어요. 액달에가 안 보이네요. 니스람이 왔어요. 리스람 레 리짤라이 뻔히 볼라에. 아, 리스람은 리짤을 또한 불렀네요. 불렀습니다. 우니허루 멜라 굽너거에. 굽너거에는 구경 가는 거죠. 잠깐 돌아보는 거죠. 멜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멜라를 구경을 갔습니다. 축제죠. 이렇게 지방에 유람선 같은 유람차 같은 거 와가지고 큰 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대부분 또라이 지역에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따마, 바또인데 여기 이제 뭐 길이 많아서 바따라고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바따마 리띠 뻔히 베띤 리띠 여자 아이 같죠? 리디를 또한 길에서 만났어요. 만나진 거죠. 가다가 우연히 만난 거죠. 우연히 만나졌어요. 만났어요. 바또 체우마 렁기정기 풀 풀레까 러해천. 그렇죠. 러해처 그럼 뭐라고 그래? 러해처는 뭐예요? 피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안 거죠. 이렇게 러해처 피어 있네요. 뭐 길 가에는 채우 가양 가가 이렇게 끼날 해변은 끼날이라고 하고 여기 뭐 어떤 한쪽이죠. 길 가에는 렁기정기 뭐죠? 색깔이 이렇게 울긋불긋한 그런 여기 보십시오. 이런 렁기정기네요. 그래서 울긋불긋 꽃이 피어 있었어요. 리짜러 리띠 풀 데케러 러마에 리짜와 리디는 풀을 보고서 그 꽃을 보고서 즐거웠어요. 띠하 데레이 뿌털리 아에 그곳에 많은 뿌털리 사닥 있죠. 우리 뿌털리 사닥 옛날에 거기가 나비가 많았나 보죠. 나비들이 왔어요. 뿌털리레 풀꽃 러스 주스 너탈레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나비가 그 꽃의 러스는 주스 그 꽃의 그즙 있잖아요. 즙 러스 즙을 주스는 이렇게 흡입하는 거죠. 빠는 거예요. 주스 이렇게 빨기 시작했어요. 에쿨 머후리 머후리는 벌이에요. 벌 때. 훌은 때죠. 때. 뭐 무슨 무리 한 무리에 머우리 뻔히 아예 벌이 벌 때가 조그만한 벌이에요. 일반적인 꿀 먹는 벌 머우리라고 하죠. 머우리가 또한 왔어요. 띤레 뻔히 러스 주세 그래도 그것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띤네 그것도 또한 그 러스를 집을 빨았어요. 리스벌레 뭐라고 했어요? 말하기를 아프노 러스 주스다 보니 풀꽃 끼너 깨이 너 보내고 홀라 자신의 집을 빨아먹을 때빨 때에 너 그때도 왜 꽃은 왜 깨이 너 보내고 아무 말도 없을까 홀라 그러면 진작하는 거죠. 아울라 뭐 카올라 할 때도 쓰고요. 홀라 일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 이렇게 물었어요. 우떨떠 꺼스일라이 다 티에나 그 답을 아무도 꺼스일라이 뻔히 꺼스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리스람 레버네 리스람이 말하기를 히라 우리 걷자 뭐 빨리 가자 그런 뜻이겠죠. 멜라와 대리 만체 헌천 멜라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 딘라이 소토라 그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냐 뭐그 소토라 아직 물어보지 않은 것이고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울라
올 것이야. 물어보자.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리스버거 걸음악 꼬거에 리스버의 거리에 누가 갔습니까? 리스버 혼자 있었고요. 액달의 복기 리슬람네. 아, 혼자 있었는데 누가 왔어요? 뭘 가지고 왔죠? 액달의 복기. 액달의 한줄 현악기를 가지고 리슬람네. 아요, 리슬람이 왔습니다. 풀 데케로 꼬꼬로마에 누가 즐거워했다고 그랬죠? 리짜러 리띠 풀 데케로 러마에 리스람네 깨봤네. 리스람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리스람네 말하기를 이러 우리 빨리 걷자 그런 뜻이겠죠? 멜라마 데리 만체 훈천 거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딘라이 소톨라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찌트러헤리 버르나 그누스 리스네요 리스. 뿌떨리 뿔이죠 뿔. 렁기정기라고 하고요. 렁기정기. 루크가 있고요.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까 저기 리시 꾸띠마 버트세요. 거리 버스테. 그랬죠? 꾸띠는 수도승이 사는 그런 비스람. 꾸띠. 초막을 말합니다. 거기 수행하다. 떳버시아 거리 버스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자, 찌트러헤린 남 번호스 러 수르코 버나 골로 게라 러가우노스. 네, 첫 번째 버르나를 음절을 버르너죠. 버르너를 골로 게라 러가우노스 그랬네요. 엑 하나죠. 에가르네요. 액다레, 여기 보이시죠? 한줄 현악기. 딸은 줄입니다, 줄, 줄. 딸, 딸 차이나, 하미라이 딸 차이나. 줄이 없어요, 그래, 딸이고요. 액다레는 한 줄입니다. 액다레, 한줄 현악기를 액다레, 그렇죠? 던떠. 액던떠는 던떠라는 던떠서 파는 양치하다 이런데 이게 던떠가 뿔이라는. 아니, 이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콘데, 우리는 코끼리라고 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이빨로 여기나 봐요. 아니, 이게 뿔이 나서 그럴까요? 그래서 두개 있는데, 얘는 두개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액던떠 하면, 코끼리 코를 액던떠라고 합니다. 액던떠. 네, 액 쓰는 방법, 도플라. 예. 하나, 둘. 네팔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하더라고요. 살짝 동그라미를 쳐서 합니다. 자, 이게 위로 올라오면 에 발음이 나죠. 위에 붙이면 에 발음이 납니다. 네, 한번 줄을 그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자, 주요 여기 리네요, 리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아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우 장모 우네요. 장모 우는 꼬리가 뒤로 갑니다. 뒤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 장모 미는 뒤로, 단모 미는 앞으로. 우 단모음 우입니다. 포토 팔로 번호 팔로 번호스 돌아가면서 팔로 팔로네요. 돌아가면서 말하십시오. 그렇게 되는데 리시코 액다레 리시의 뭐한줄 현악기 액다레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루지 너머스칼 너머스칼 깨쳐 리스버 바부 떠빠이코 커벌 몰라에 에우따 꾸라 소트누 소트누추 소추 소 소트누차 구루 리슬레 끼너 액달에 보케코훈 리스 버전 강천 미토 둔 버장천 띠어슬라 띠어슬레 띠어슬레
액달에 짜이 에너터 짜이 에너터 just like 너 액달에 번내고 홀라 구루 액달에 바자마 이웃다 딸 맞트레 훔쳐 뛰었어일래 액달에 번내고 호 액달에 꼬둔 미터 훔쳐니 에 뛰었어일래 리슬래 액달에 버자했고 혼란 혼란 그렇네요. 제 3인칭 단수일 때는 혼란이 되겠고요. 혼라 하면 뭐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건가? 네. 오더 러 떠빠이뻔이 액친 액달에 버자운 호스 선생님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시시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시아 얘가 시시아네요. 시시아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루지 나마스카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마스카 깨쳐. 네팔 사람들 만나자마자 뭔 일이야? 깨쳐 그러죠. 뭔 일이냐? 리스버 바부 어린아이를 바부라고 하죠. 리스버 바부. 근데 시시어고 여기는 리스버고 왜 이름이 틀리죠? 이 사람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이상하네요. 네, 떠빠이고 커벌 당신 너의 깨쳐 해놓고는 너 띠미꼬 커버를 해야 되는데 또 여기는 또 여기 높임말로 해줬습니다. 여기 선생님도 아이에게 높임말을 썼네요. 나마스카 깨쳐 무슨 일이야? 리시버 바보 리시버 아이야. 떠빠이꼬 커버 너의 소식은 뭐니? 그러니까 시시아가 말하네요. 몰라이 에우따꾸라 소투누처 그리고 나에게 한 가지 것을 질문을 하고 질문이 있어요. 한 가지 일에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리슬레, 여기가 리스가 또 있나? 리슬레 끼너 액달에 보케고 천. 리스가 왜그 액달에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리시 버전 가홍천. 리시는 버전, 노래죠. 우리 버전, 버전. 뭐 우리 항상 교회 가면 노래할 때이 버전이라고 하죠. 뭐 버전하면 뭐 말씀이고요. 버전하면 그냥 노래, 찬송 이렇게 돼요. 노래를 강웅천 리스는 노래를 부른다. 강웅처가 와야 되지 않나요? 문법은 너무 어렵네요. 미토 둔 버자홍천 둔은 이게 화살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 어떤 운율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튠튠튠 TUNE 이런 뜻이죠. 아름다운 운율을 버자홍천 연주한다. 그래서 떼스엘레 그래서 액다레를 짜이에너 필요하지 않겠냐? 걔는 이렇게 노래 부르고 노래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아름다운 음을 연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떼스엘레 그렇기 때문에 액다레가 필요하지 않겠니? 그렇지 않냐? 이렇게 대묻네요, 선생님이. 시시아가 다시 말합니다. Just like 너 액달에게 보내고 올라 이것을 왜 액달이라고 말했어요? 말했을까요? 선생님?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액달에 바자마 에우따 딸 마트로 운처. 액달에는 악기, 액달에라고 하는 악기, 바자는 악기죠. 아자, 악기죠, 악기. 악기에는 예, 악기에는 하나의 줄밖에 없지 않, 하나의 줄밖에 없다. 그래서 액달이라고 말한다. 번뇌꼬호 말해진다.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액달에꼬 둔 미토 운천이 미토 운천이 그렇지 않냐? 그죠? 액달의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지 않냐? 그런 뜻이고요. 에, 띠어셀레, 리슬레, 액달에, 버자에코 홀란, 버자, 에까 홀란. 그래서, 에, 그러죠? 에,
그래서 리시가 엑다레를 보자에 꼬올라 연주했었군요. 그런 뜻인가요? 보자 에코홀란, 보자 에코홀란. 네. 호떠, 네, 그 호떠니 그러죠. 호떠니 그런데 호떠 그래 러 그러면 그런 뜻이죠. 러, 러 이렇게 네팔 애들 하면 늘 전화할 때도 러, 러 혀를 항상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R 발음을 하셔야 돼요. 러. 당신도 선생님도 액친 잠깐 액다레를 연주해 주세요. 그런 호스 홀라 그런 뜻이고요. 이건 글씨 쓰는 것 연습해 보시고요. 리자가 좀 쓰기가 어렵죠. 저도 쓸 일이 거의 없고 안쓴것 같아요. 쓸 일도 없고. 네, 에 아에 아우. 한번 더 볼까요? 순누호스 러스 오브 더 번누스 듣고 단어를 말하십시오. 밀리줄리 카에. 밀리줄리는 뭐예요? 밀리줄리. 이것도 좀 아름다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카에. 뭘 먹었네요? 아름답게 먹은 건가? 밀리줄리. 밀리주의. 밀리주의. 연합해서 뭐잘 합게. 밀리줄리는 그냥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잘 밀라우누에서 나오는 거죠. 밀라우누 잘 이렇게 연합해서 먹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에우타 푸탈리 아에 우설레 풀허루 건테 에 두이 딘우 에우타 풀마 거에러 버시오 에가러 머우리 아에 디니홀레 아프 버스너 버스네 가르 버나에 액티스 꺼밀라 아에 디니 허룰레 아프 버스너 골로 버나에 부탈릴레 로티 리아요 모우릴레 모허 리아에 꺼밀라레 찌니 리아에 서버일레 밀리줄리 로티 모허 러찌니 카에 자 볼까요? 얘가 뭐라고요? 푸떨리, 푸떨리 사닥 하시면, 서덕은 큰 길을 말하고요. 푸떨리가 사는 큰 길. 예전에는 거기가 푸떨리 사닥이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머우리, 머우리. 굴, 훌꼬머우리. 뭐, 떼들이죠. 굴. 얘도 굴, 꺼밀라네요. 꺼밀라. 꺼밀라. 개미죠. 개미들도 떼를 지어서 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우타 푸떨리 아에, 아요, 아요. 한 나비가 왔어요. 그가 웃설래 풀허루 건태 꽃을 세었네요. 꽃을 건누 세다 건요 세었다 그러죠. 에 두이 띤 하나 둘 셋. 우 에우타 풀마 거에러 버시오. 그것이 한 꽃에 가서 앉았어요. 에가러 머우리아에 에가러 3, 6, 9, 11개 맞습니다. 에가러 머우리아에 11마리의 머우리가 왔어요. 띠니호를래 그들은 아프버스너 가르버나에 가르는 벌집입니다. 벌집. 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앉을 거주할 벌집을 만들었어요. 엑디스 거밀라 아에 여기는 엑디스네요. 디스는 30이고요. 엑디스 그러니까 일 숫자를 읽을 때 네팔 사람들은 항상 뒤에서 앞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엑디스가 되겠습니다. 31 마리에 거밀라가 왔어요. 디니올레 아프 버스너 골로바나에 예, 자기들이 거기에 자기가 거주할 살 골로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뭐 동글동글하게 만든 것 같아요. 푸떨릴레 로티리아에 푸떨리는 뭘 가져왔어요? 로티를 가져왔고 모우릴레 모헐리아에 모우리는 러스 주세라 모허를 리아우는 뭐요? 리아에고 그 다음에 까밀라는 찌니
이 개미는 찌니가 뭡니까? 설탕이네요. 설탕을 가져왔어요. 서버이 밀리줄리 로띠 머허러 찌니 가에. 모두가 잘 이렇게 다정다정하게 또 아니면 뭐 친하게 로띠와 머허와 꿀과 찌니를 먹었어요. 우스터이 번하에러 사르노 염겨라. 여러분 책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조금 이렇게 실은 이렇게 네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에네요. 러가 아니라 풀러 빠트마 데키 에 써먹고 버르나 레크노스 어부터 에까지 이 꽃과 이 꽃잎에 쓰랍니다. 네. PDF가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톡방에 가입해 주시면 제가 PDF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서벌러 리자 빠트마 프로요그 보에까 리러 에 버르나마 골로 게라 내가 어느 호 리스버하고 리자는 그렇게 과에 있는 것을 사용해서 사용되어진 니와 에의 버르나의 고르를 내가 어느 호 그렇네요. 그다음에 그럼은 뭐예요? 단어가 밀라에라 이 단어를 밀라에라 카피마 사르노스러 버르노스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니르더선 어느사 크리아칼 라프노스 활동 크리아는 동사인데 활동 행동하십시오 뭐 이렇게 과 끝나면 이렇게 실습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 하라고 합니다. 니르더스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십시오. 찌트럭고 남 번노스 러 라토 렁마 레키에까 버르나 버르너 도타 서브도 번호스 네 나왔네요. 운이죠. 운 양털을 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에꺼따레 그랬네요. 액따레 리시 수도승이죠. 리시 우깔 우 모양 아에, 아우, 아이, 여성형 명사이고요. 명령형 명사, 우, 삼자의 낮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 아에는 과거형이네요. 찌트러헤리 짜르 왁겨 번호스. 네. 리슬레 액달에 보장도의 훈훈처. 아니, 우쿠고 우쿠어루 바리마 데레이 전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개는 만들어야 되는데 감 우디아에 꽂혀 감이 이렇게 해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펄어루 펄리에까 전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그림 보시고 우크네요. 수리아, 액다레, 리시, 펄, 풀. 그죠? 자, 버레러, 순우호스, 수나우누스, 읽어가지고 들려줘라. 단모음, 장모음이죠. 리, 에, 우, 리, 에, 우. 리, 에, 우, 우. 에, 리, 우우 네, 장모음 단모음을 잘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크노스 너버노스 쓰고 읽으랍니다. 아에 아우 아이 버레코스 네라 브로스나코 우떨버노스 읽고서 읽은 것을 듣고서 질문에 대답을 하십시오. 우말레 우니우 리아운 운유가 뭔가요? 리아인
우마가 우니우를 가지고 왔어요. 우데열레 우크리아에. 우데열은 우크를 가지고 왔어요. 리슬람레 엑타레리아레 리아에 엑타레를 가져왔어요. 우마르 우더열레 우크카에. 우마와 우더여가 우크를 먹었어요. 리슬람레 엑타레 버자에. 리슬람은 엑타레를 연주했어요. 우더여 낮제. 우더여는 춤을 추었네요. 우마뻔이 낮진. 우마는 남자에서 찐이 나왔네요. 에, 춤을 췄어요. 우말레케 리아인. 우마가 뭘 가져왔어요? 우니우 리아에. 리아인. 우니우. 못 찾아봤네요. 아니, 엑타레 꺼설레 리아에. 엑타레를 누가 가져왔어요? 네, 리스람레 엑타레 리아에. 꼬꼬 나체. 누가 춤을 추었어요? 네, 우더여라 우말레 라체. 라친 해야 되나요? 라체 해야 되나요? 주테카 버르나 레큰 호스 러 버른 호스. 아이이우우리 그다음에 보이죠? 모르겠네요. 버르나 어느살 마트로 레큰 호스. 네, 이거 이렇게. 짧은 이렇게 복합해서 쓸때 하라고 합니다. 이는 어떻게 하죠? 네, 이는 이렇게 이가 되겠죠. 장모 미는 뒤로 이 이렇게 되겠고요. 우는 네, 단모 무는 앞으로, 장모 무는 뒤로. 그다음에 리는 이렇게 동그라미 반을. 에는 이렇게. 버르노스 러 레크노스 아이 아우 아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